팩토리 리셋이란 악기를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기능입니다. 한글명은 공장 초기화라는 이름인데요. 공장 초기화를 실행하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곡이나 설정이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반을 사용하면서 바꿔놓은 설정들이 쌓이다 보면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컴퓨터에서도 안 쓰는 파일들을 정리해 주듯이 건반의 메모리도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이고요. 처음 악기를 받아올 때의 상태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팩토리 리셋을 실시하면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기 때문에 남겨둘 곡이 있으면 USB를 이용해서 PC에 미리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악기를 이것저것 계속 만져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팩토리 리셋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팩토리 리셋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악기의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악기가 잘못될까봐, 내가 혹시 모르는 것을 만져서 악기가 이상해질까봐 무서워서 악기의 톤만 바꾸고 다른 기능들을 안 만져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팩토리 리셋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낼 필요 없이 악기의 세팅을 이것저것 바꿔보셔도 됩니다. 이리저리 바꿔보시면 악기 기능이나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팩토리 리셋 기능을 자주 사용하시면서 악기의 세팅들을 많이 바꿔보면서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팩토리 리셋을 하는 방법은 세팅 버튼을 누르면 세팅 화면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세팅 버튼을 한번 눌러줄 때마다 다른 세팅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번 계속 누르다 보면 팩토리 리셋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프레스 엔터라고 쓰여 있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슈어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주시면 팩토리 리셋이 진행이 됩니다. 완료되면 세팅 화면에서 벗어나와서 전원을 켰을 때의 첫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악기가 공장 출하시의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다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왔을 때 악기가 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기가 어떨 때는 꺼져 있고 어떨 때는 켜져 있고 그래서 접촉 불량이나 고장 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악기를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오토 오프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연주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악기도 보호하고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으로 기본 세팅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자악기가 많습니다. 고 키에도 연주나 작업을 그만두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오토 오프 기능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건반을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 대기 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오토 오프 기능을 오프로 하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세팅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세팅 버튼을 눌러서 오토 오프라는 기능이 나올 때까지 세팅 화면을 계속 눌러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돌려보시면 240분 있다 꺼지는 것, 30분 있다 꺼지는 것, 그리고 아예 오프로 해주는 것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아예 안 꺼지게 하시려면 오프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30분이나 240분 뒤에 꺼지는 것으로 사용자의 상태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